옷을 그동안 조금 단식한다고 지금 단감만 놓고 못했는데 계곡에 와서 좀 빨아봐야겠습니다.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부는데 지금 신선생이 없어요. 네, 없다는 것은 계곡에 와 있다는 뜻이니까 계곡에서 무엇을 하는지 한번 가보겠습니다. 4일째 되니까 몸에 힘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. 아, 신선생! 신선생, 거 뭐 하는 거야, 거기서? 뭐라? 좀 씻고 있었어요. 씻었어? 예. 뭔 힘이 남아가지고? 힘이요? 예. 네. 아, 오늘도 기운이 나네요. 기운이 나? 예. 여기서 뭐 했어요? 아, 여기서 씻고 있었습니다. 뭐 샤워했다고? 예. 에? 그 뭐 지금 오늘 지금 단식 4일째 무슨 힘이 있다고? 예. 어? 여기서 목욕까지 하고 난리야. 그동안 이렇게 씻지를 못해가지고요. 어. 예. 그 뭔 힘으로 와서 여기서 씻고 있어요? 여기요? 어. 혹시 내 몰래, 예. 내가 오늘 여기 점검하러 갔었거든. 예. 왜 보니까 꿀떼기 예. 하나가 보이던데. 예. 혹시 꿀 한 숟갈 먹었어요? 예, 한 숟가락 먹었어요. 한 숟가락 먹었어요. 어떻게 먹었어요, 한 숟가락을? 물 꺼내가지고요. 따뜻한 물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먹었어요. 아이고, 이 사람 봐라. 죽지 않으려고 별수를 다 썼구만. 예, 기운이 없더라고요. 죽겠더라고요. 기운이 없어가지고. 그럼 언제, 어제 한 숟갈 먹었어? 예. 오늘은? 오늘 한 숟가락 먹고요. 아주 똑똑하네. 예. 에이? 그래, 뭐, 그러면 한 숟갈 먹었으면, 꿀을 한 숟갈 먹었으면 힘이 좀 있어요. 아, 조금 힘이 나네요. 예. 그래? 예. 힘이 좀 있어? 예. 그럼 장갑은 안 끼고 왔어요? 아, 장갑 가져왔어요? 그러면 내 빨래를 좀 해. 선생님, 지금 기운이 없는데 이거 못해요. 꿀 한 숟갈 먹었다며. 나는 미지근한 물밖에 안 먹었거든. 어? 나는 그런 머리가 아담하가 없었어. 선생님, 내일까지 견딜라고 하마. 기운이 없어가지고. 그래서 겨우 꿀 한 숟갈 먹고 헬렐레 걷는데 지금. 선생님, 빨래까지 시켜 뭐 해야 돼요? 빨래 해. 알았어요. 우리 이렇게 바가지에다 퍼 담아놔. 일단. 네. 행궁으로 나중에. 지금은 그거 하니까. 일단 퍼 담아놔. 힘 있을 때 얼른 해. 예. 어이? 알았어요. 얼른 해, 얼른 해. 예. 사람이 말이라, 어이? 내 몰래 꿀을 먹어. 내가 오늘 딱 가니까 꿀병이 있더라고. 어쩐지. 신선생. 예. 나도 꿀 한 숟갈만 주면 안 돼? 예. 선생님, 이거 이제 조금 이따 원두막 가가지고요. 예, 꿀 한 잔 하시지요. 아무래도 기운이 없을 텐데.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빨래할 힘이 없는데 예. 신선생은 꿀을 한 숟갈 먹었으니까 예. 에너지가 조금은 들어갔을 거 아니야. 예. 그 꿀은 어떻게 장기에 어떻게 작용하노? 아, 장기에 가면요 소화 작용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사용하거든요. 그래? 예. 그 위는 장기는 움직이지 않는 기네. 예. 그러면 지 혼자 그냥 에너지원으로 바로 쓰여. 예. 벌꿀들이 고생해서 해놓은 거를 그 어디서 가져와가지고 혼자서 몰래 먹었어? 예. 선생님 몰래 있잖아요. 어. 들키면 안 되니까. 결국 오늘 들켰네요. 4일째 되는 날이야. 계속 먹은 건 아니지? 예. 아유. 어제하고 오늘 먹었다고. 예. 아유, 아유, 죽겠네. 아유, 죽겠네. 아유. 힘들어도 해. 예. 이거 걸쳐놔, 여기다 일단. 걸쳐놨다가 나중에 또 물 담아놨다 나중에 하면 되니까.
에이? 예. 아이고. 내 내복인데 예. 내가 빨래를 할 수가 없더라고 힘들어갖고 예. 그래서 내가 신 선생을 몰래 시키려고 안 그래도 결심을 했다. 예. 그게 베이킹 파우더 있지? 예. 베이킹 소다 있지? 예. 거기다 좀 담가놨었거든. 예. 그 뿌염물이 좀 나올 기다. 예. 아, 나는 나도 세수는 좀 해야지 그래도. 씻는 거 되니까요. 어, 그 뭐 그 그거 효소로 만드는 거지. 은행으로 예. 된 거. 예. 이거 하니까 기미가 없어지더라고요. 이거 없어지고 말고. 예. 그 내가 만드는 거잖아. 내가 발명했다 그거. 예. 이걸 했더니 한번 내가 있잖아 예. 얼굴 피부가 각질이 벗겨지면서 좋더라고. 예. 그래가지고 이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요. 그 가루 있잖아요. 보리가루 있잖아요. 보리가루와 섞어가지고 그거 이렇게 씻는 기라. 어. 이런 데서는 비누 쓰고 그러면은 오염돼서 안 되거든요. 이런 거를 영양소로 쓰이잖아요. 물고기들에 그죠? 예. 어. 아우 춥긴 춥다. 여러분들도요, 그 비누 같은 거 쓰지 마시고요. 요거는 뭐냐면, 은행 노란 거 그거 하고, 효소랑 넣어가지고, 밀가루하고, 그 보리가루 넣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섞어서 이걸 세수로 쓰이는 거예요, 비누 대신. 시간 있으면 이렇게 씻어내고 나서요, 이거를 좀 이렇게 대게에서 이렇게 발라놓으면 돼요, 팩처럼. 아. 조금 더 꺼야 돼요. 예. 아, 추워요. 아유, 그래도 씻으니까 힘이 난다. 예. 그래, 한 소를 먹으니까 힘이 나던가? 예. 아, 그래. 이렇게 끊을까요? 어, 그거 좀 잠깐 빌려줘요. 예. 그거 그냥 좀 담가놓고 말아요. 나중에 힘 생기면 해야지. 빨리 한꺼번에 다 모네요. 예. 예. 좀 담가놔요, 뭐. 담가놨다가 또 오늘에 예. 저기 힘좀 나면은 나도 해명하고 예. 예. 아, 좋은데. 아, 옷을 입어야겠다. 예. 아, 추워. 아, 추워. 빨래는 다 해가지고 가져갈게요. 빨래요? 예. 다 안 해도 되는데. 손님은 저거 저쪽에 제가 걸레 빨아놨거든요. 아. 그래서 컵 씻어놨는데 저거 가져가시면 됩니다. 그래요? 예. 저기 장갑도 저거 갖고 와야 되는데. 예, 예 제가 가져갈게요. 오늘 4일째인데. 예. 그, 지금 몸 상태는 어떻나 이야기 해보세요. 아, 몸 상태는 괜찮네요. 그래도 기운이 뭐, 영 없지는 않고요. 그래도 아무래도 힘든 거는 못하지요, 지금. 뭐, 가장, 뭐, 일상적으로 걸레 빨고요. 세수하고 뭐, 요 정도, 요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빨리 해요. 마주해요. 예. 예. 저는, 저의 몸 상태는 뭐, 아, 저는 뭐, 나무 갖다가 불 때는 정도의 힘은 있습니다.
세수하고요. 그리고 뭐 양말 빨고 불 때는 정도로 에너지를 쏟고 있고요. 저는 뭐 이상하게 그동안 축적된 게 많은지 하루에 일동씩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소변은 아침 오전에 좀 많이 보고요. 오후에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봅니다. 물은 1리터 이상 마시고요. 내일 이제 내일 끝나고 나면요. 내일 5일째거든요. 그럼 모레 아침에 내일 하루 종일 굶고 6일째 12시까지 단식을 할 겁니다. 12시에 이제 풀고요. 그때 미음을 좀 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건 내가 싹 빨아가지고 가져갈게요. 그래 안 해도 되는데. 네. 싹 빨아 온다 하니까 고맙긴 하네요. 네. 나 추워서 먼저 갈게요. 네. 이 단식하는 것도요, 이제 한겨울에 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힘듭니다. 따뜻한 봄이나 여름에 하는 게 가장 단식하기가 가장 좋은 시기거든요. 그래도 뭐 어쨌든 풀하나로 가기 위해서 2020년이니까 예. 출발을 의미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죠.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. 예. 예. 선생님, 내일까지만 단식하세요. 예, 그래요. 예, 그거 하면 저 죽어요. 죽어요? 예. 그 6일째까지는 안 먹는데, 6일째 어차피 6일째 점심 때 예. 먹을 건데. 그래요. 예. 예. 6일째 점심 때 먹고, 예. 내일은 가가지고, 예. 예. 6일째 아침에 가가지고, 예. 그거 뭐야. 그 몸무게 검사, 체중 검사 하고요. 예. 그리고 와서 미음을 좀, 예. 내가 먹을기라, 미음을. 예. 어. 프로그램 새로 개편하기 때문에 찬 걸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, 미음을 애기들 주는 이 미음 있죠? 예, 그거 할 거예요. 미음에도 배추 좀 송송 쓸어여가지고 그렇게 할 거예요. 예, 알았어요? 예. 예. 아이고 이거 갖고 가라고 이렇게 해놨네. 아니 아까 빨래를 한다고 개구리 있었는데 한 시간이 돼도 안 오네. 다시 가봐야겠는데? 아, 신선생, 한 시간이 되도록 뭐 하고 있었어? 이거 씻고 왔다 거야. 뭐 그렇게 씻었는데? 예. 뭐 또 씻어놨어요? 아, 배추야. 아유. 세상에. 올라가지. 쭈꾸기 먹고 싶었어요? 예. 배고파요. 배고파요. 단식 하니까. 아, 나 못 올라가겠어. 예. 나 못 올라가겠어. 힘 빠져가고. 예. 내일 미음 먹고 싶어서 그런 거라? 에? 예? 갑자기 이상한 거야. 저 안 오니까. 이상하지? 밥 주는 날이 아닌데 모레인데 예. 모레 12시가 돼야 되는데 예. 이렇게 힘이 있을 때 조금 해놔야지. 힘 없으면 이것도 못해요. 맞네. 예.